결국 8호 태풍 메아리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를 강타하였습니다. 현재 8월 14일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은 곧 열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겠으나 태풍에 동반된 많은 비구름대와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전선대의 영향으로 태풍이 사실상 직격하는 시즈오카 일대와 도쿄만 일대죠. 그리고 지형상으로 동풍으로 인한 강수대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이 도호쿠 동북지방 지대 일대에 호우와 산사태 주의보, 그 다음에 경보가 내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일본의 동북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체전선의 영향입니다. 동북부 지역인 이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가 8월 14일 오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는 현재 8호 태풍 메아리가 지나쳐가는 곳이 바로 동북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전선이 북일본 부근에 정체하였고, 이에 더불어서 8호 태풍 메아리까지 강타하면서 북일본 지역은 산사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이 만나서 정체전선이 비를 내리고 있으며, 여기에 태풍까지 더하여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아오모리현 후카우라마치에는 365.5mm, 아지카 사와마치에는 264mm가 내렸습니다. 아키타현 하포초에는 25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도호쿠, 홋카이도에는 폭우가 예상되며 태풍과 더불어 엄청난 물폭탄을 북일본에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사재해, 낮은 지대의 침수, 강의 범람 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계해야 하며, 낙뢰와 돌풍, 우박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